저거 있을 수 있고 뒤에 우딜 있는 것만 생각하자. 우딜 상관 없이 앞서 돼. 우딜 높을래. 너 상대가 걸어야 돼. 상대가 걸어. 내가 끌어줄게. 내가 끌어줄게. 상대가 걸어야 돼. 몇 걸었어? 안 걸어야 돼. 우딜을 뒤에. 자 끝내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점프 점프 점프. 한 번 줄 것 같은데. 한 번 필 다 먹어. 야 나 죽는다. 나 만 없다. 아 이제 죽는데. 야 이거. 아 대체 왜 이렇게 많이 살짝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밀면서? 어 들어볼게 들어 죽었다 나 안 죽어? 아, 자야 높아 자야 높아 공복해 그부 높을 봐줘 나탱 그부 잡았다 펜타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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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도 없어 뭐야 억제기 없어 우리 억제기 어 뭐야 끝내자 모임? 세라핀 이거 오딜 조심해라 이거 세라핀은? 어 세라핀한테 나중에 조심해 방금 필 빠졌다 야 세라핀 필 빠졌다 아우 어 세라핀 펜타클 조심해야 돼 어 조심해야 돼 이거 어 아닌데 이거? 필 났다 어 조심해야 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축. 티원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위로 올라섰는데요. 또 스프링 첫 연승이기도 합니다. 캐리어 선수부터 소감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좀 두 판 다 깔끔하게 인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페이커 선수는 600전 대기록에 이어서 오늘 400번째로 이겼습니다. 400승은 기분이 어떤가요? 특별한가요? 그동안 승률이 3분의 2가 안 넘었는데 오늘로 3분의 2가 넘게 돼서 너무 좋고 오늘 경기 또한 만족스럽게 잘 끝냈던 것 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는데 사실 페이커 선수 오늘 미드라인에서 정글로 두 명을 상대하게 됐잖아요. T1 입장에서 좀 특별히 의식을 했는지 또 미드 뱀픽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상대가 신인 미드라이너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는데 네. 제가 좀 그래도 그냥 기본기로 상대하자라고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대팀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하진 못했어도 좋은 기량을 많이 잘 보여줬다고 느꼈습니다. 칭찬과 함께 뭔가 데뷔전에 희망을 압살했던 그런 페이커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서 캐리어 선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앞에 1스래시로 라인전부터 압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11.2 패치 기준 아펠과 카이사 상대 전적이 5-0으로 아펠리우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지금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아펠리우스 대 카이사 구도를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펠 카이사 구도는 아펠리우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폿이 잘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구도든 바꿔서 해도 자신 있어서 네 자신 있어 하는 편입니다. 자신감. 네. 그럼 저도 이제 예. 캐리아 선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원래 좀 옛날 스래시들은 E를 E스킬 3개 주고 W 선물을 하는데 요즘 스래시는 W를 애초에 처음부터 선물을 하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뭐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요즘 스래시들이 앞에서 막 까불면서 스킬 쓰는 그런 포지션보다는 뒤에서 그냥 원딜들, 뚜벅이들이나 미드 메이지들 살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W 선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서머부터 이어져 왔던 그렇죠. 트렌드라고 하네요. 그 좀 약간 뜬금없는 질문인데 페이커 선수 그 1경기에서 저희는 약간 상대 미드 상대로 그냥 정통 메이지 아니면 뭐 이런 르블랑 같은 거를 한번 보여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트를 하신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해요. 아무래도 우리 팀이 좀 말랑말랑한 조합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앞에서 든든하게 맞아줘야 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오늘 탱커 역할 그렇죠. 제대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노틸러스를 픽했거든요. 제가 이제 분석 데스크 하느라 이제 경기를 봤을 때 노틸러스 픽을 하면은 상대 조합에 약간 이니시가 들어갔을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틸러스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틸러스를
픽하게 된 그 계기나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원래 이제 스라핀을 보고 상대가 미드까지 쓸 수 있다 생각하고 뭔가 레드 팀이라서 OP까지 보고 싶다고 팀한테 어필해서 뭔가 좀 라인전부터 뭐 이상한 픽을 해서 박살내고 싶었는데 조합을 보니 OP까지 막상 가보니까 이제 이니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노틸러스로 했습니다. 이니시를 예, 네, 이니시가 필요해서. 브랙류로 정말 잘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커 선수 지난번에 이 세트 망령의 씨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변수 없이 깔끔하게 끝냈잖아요. 이제 이 세트 망령이 영원히 사라진 것 같나요? 아무래도 한번 깃든 망령이 쉽게 빠져나가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행과 관련된 거군요. 업보다 오늘 좀 그래도 퇴마에 성공하신 것 같은데 오늘 그리고 또 구마유시 선수의 생일이잖아요. 생일 축하 한마디 페이커 선수부터 해주시죠. 민영이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는 사고 치지 말고 더 잘하는 원딜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살아. 그렇죠. 본인은 사고 한 번도 안 쳤거든요. 혹시 그 2세트의 망령이 구마유시 선수에게? 조용히 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캐리어 선수도 오늘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생일 축하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아,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 연휴 이후에 1라운드 마지막 상대가 DRX입니다. 캐리어 선수는 또 친정팀을 만나게 되고 또 표식과 솔카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DRX전 지면은 그 두 명이서 저를 무지하게 공격할 것 같기 때문에 꼭 이겨서 제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때리겠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커 선수도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4패를 해놨는데 앞으로 좀 많이 패배를 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경기도 꼭 이기고 2라운드 때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행의 앞장서는 T1 선수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 경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권으로 넘어왔네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T1은 또 올라오네요. 네. 항상 이제 저희가 선수 때부터 그 T1의 이미지는 약해도 올라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히 그전 패배와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찾아가면서 네네.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